노지 월동 됩니다. 이쁘죠? 너무 이쁘죠? 네, 이 가격도 착하게 좋고, 일단은 저는 착하게 샀어요.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가격이 착해서 샀는데, 너무 예뻐해. 금낭화. 요거는 제만의 팁인데, 이렇게 화분을, 화분채 있잖아요. 이거, 제가 갈아서 이렇게 하단에 얹어놔요. 화분채. 왜 이래 얹어놓냐? 여름에 얘들을 다 보냈거든요. 너무 습해서. 그래서 이렇게 얹어놨다가, 여름 되면 치우려고요. 네, 요게 저만의 팁입니다. 화분을 화분갈이해서 화분갈이 했는 티 나오죠? 뭐 안개꽃이에요. 뭘 이렇게 하단에 얹어 놓는다. 이거는 버베나. 이거는 수컷 버베나라서 노지 월동 된대요. 그래서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에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단에 올려놔 주세요. 이거는 미나리예요. 미나리가 이렇게 하단에 심으면 올라와요. 미나리도 노지 월동하죠. 예, 진짜 생명력 킹왕 짱입니다. 와, 노지 월동 되고요. 생명력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자랍니다. 저기 보세요. 여기가 흰 민들레거든요. 근데 잎이 연해요. 왜 그러냐? 여기는 그늘이 많이 져요. 근데도 민들레가 살아남아요. 왜냐? 제가 보호하거든요. 부추도 있고. 말발돌이가 다 꽃대를 물었어요. 이거는 흰 말발돌이. 말발돌이 다 꽃대 물었죠? 이거는 분홍색 말발돌이. 흰색은 진짜 이 자체로 땅바닥이 딱 이렇게 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뿌리가 있어요. 네, 뿌리가 잘 생겨요. 그래서 생명력 강하고 뿌리 잘 생기고 꽃 너무 이뻐요. 적극 추천하는 게 흰 말발돌이입니다. 이게 상사하라고 샀는데 모르죠. 뭔지. 분명히 저는 장사하라고 샀는데 일단은 노지 월동해서 작년은 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옥수국 노지 월동 잘 됩니다. 네, 저는 제 지역에 되는 거는 웬만하면 중부 지역 될 거예요. 여기가 지금 벌써 아직까지 엄달이잖아요. 빨리 햇볕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도 아니고 이 부분은 특기도 엄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거, 예, 웬만한 거 잘 못 살아남아요. 이쪽에. 제 따뜻한 지역이지만, 엄달이라서, 얘들이 노지 월동 하는 거는 충무 지역도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수국, 여기는 조금 빨리, 제가 비닐도 가리고, 그리고 은행잎도 해서 빨리 좀 이렇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수국도 노지 월동 잘 하는데, 빨리 이렇게 잎을 보려면, 비닐도 좀 감싸주고, 네, 여러 가지를 좀 해줘야 돼요. 카네이션 종류 같은데요. 패랭이나, 뭐 올라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단에 잘 안 들어요. 뭐, 이거는 미국, 뭐예요? 길에 있는 거. 얘도 노지 월동 잘 돼요. 댓글 적겠습니다. 이게 머위 꽃입니다. 뭐고, 머위. 근데 이게 꽃이에요. 꽃은 거의 잘 안 보셨을 거예요. 금방 폈다 그렇게 이파리에 가려져 있어서 잘 몰라요. 근데 꽃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먹을 수 있습니다. 더덕입니다. 더덕. 벌써 이만큼 줄을 타고 나갔어요. 벌써 이만큼 타고 나갔는데 더덕도 노지 월도 되고요.
도라지도 되는데 지금 도라지가 거의 안 올라왔어요. 확실히 더덕이 먼저 올라오고 도라지는 늦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머위, 머위도 노지월동 됩니다. 네, 얘들은 세모이녀 킹왕짱입니다. 한국 노지월동 됩니다. 네, 신랑이 제가 좋다 하니까 신랑이 이렇게 갖다 해준 거예요. 한국 노지월동 됩니다. 장미 노지월동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한번 키높이를 낮춰주고 싶은 분은 잘라주시면 이렇게 순들이 새로 이렇게 활발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올개심은 흰색 장미예요. 옆에 있는 거는 데이지. 데이지는 노지월동 안 됩니다. 이거는 흰민들레. 여기 꽃대 물었죠? 흰민들레. 민들레는 노지월동 됩니다. 요거는 담쟁이 덩굴이에요. 젤. 요것도 노지월동 됩니다. 담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보세요. 여기. 요게 담쟁이 덩굴이에요. 담쟁이 덩굴 노지월동 됩니다. 작약이에요. 작약 노지월동 됩니다. 이렇게 자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화단에서 월동했는 거 원추리 먹을 수는 있고요. 이게 크기가 종이컵 정도 크기 정도 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데쳐서 나물을 삶아서 드셔야 됩니다. 원추리 요만할 때 먹으면 돼요. 저는 근데 꽃을 보기 위해서고요. 원추리는 노지월동 됩니다. 그 다음에 되는 거 맹문동. 맹문동 이거는 겨울에도 거의 살아있다시피 하고요. 아주 추우면 그때 이제 제가 하죠. 원추리 달라 노지월동 잘하고요. 생명력 킹왕짱입니다. 꽃도 잘 피어지고 향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향기 제비꽃이에요. 노지월동 되죠. 제비꽃 진짜 자세히 보면 진짜 이뻐요. 와, 이리 이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얘를 번식이 아주 최강이라는 거. 생명력 킹왕짱짱입니다. 노지월동한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떼떼가 아니고 수선화. 노지월동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온 게 둥글레예요. 죽순같이 올라오죠? 이게 둥글레도 노지월동합니다. 생명력 킹왕짱입니다. 심었는데 그 해에 안 올라온다 그러면 묵묵히 기다리세요. 제가 한 해 안 올라오길래 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절대로 기다리세요. 요게 둥글레예요. 둥글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 자 인동초예요. 그리고 딸기하고 딸기도 생명력 강하죠. 인동초 가지만 쭉 뻗어 나가면 다 뿌리를 내려요. 자 나중에 봐서 또 얘들은 정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한다 더덕하고 다른 게 못 찾아 올라가요. 예, 뿌리 진짜 잘 내려요. 희무지 그쵸. 땅바닥만 데이면 뿌리가 나오는 게 인동초예요. 밖에 이렇게 내어놓은 제라늄들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저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예, 작년에는 오렌지 랜디 제라늄만 봤는데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쁘죠? 오는 작은 거 진짜 작아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보세요. 뭐라? 커요. 크죠? 크고 이뻐요. 꽃 자체가 커요. 그리고 분홍 지라르, 분홍 그냥 붉은 지라르. 고들빼기 노지월동 합니다. 네. 얘는 씨가 떨어진 게 아니죠. 벌써 꽃대를 벌써 물었으니까. 이렇게 꽃대를 벌써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는 노지월동을 했다는 거죠. 돌단풍도 그래요. 햇맹요 킹왕짱이라서 가장 중간에다가 심었더니 내 세력이 내 하단 모서리에다가 심었을 때는 얘들이 이렇게 지금 저 있는 거안 커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단 중간에다가 심은 애들. 자, 어때요? 엄청나게 크죠? 잎도 막제 손만 해요. 이파리가 하나가. 이파리 하나가 제 손만 한데. 자, 보세요. 이거는 돌 사이에 이렇게 이어놨어요. 근데 작아요. 작죠? 이파리들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하단 가에다가 이렇게 돌 사이에다가 돌단풍을 심어야 되는데 지가 못 번지니까 뿌리가 드러났죠. 그런데도 얘가 살아요. 굉장히 생명력 강하죠. 얘가 먼저 있었던 애고 저쪽이 보이는 하단 중간에 있는 애가 작년 심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작년 심은 게더 큽니다. 지금 올게 심은 애 이렇게 3년 전에 심은 애들은 작아요. 내 이파리가. 왜냐? 돌틈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돌단풍은 어디 심는다? 돌틈 사이에. 안 그러면 저처럼 저렇게 생명력 킹왕짱으로 변합니다. 여기 3년째 노지월동하는 쌈싸 먹는 거 종류예요. 꽃이 이뻐서 키워요. 보세요. 3년 됐는 거. 3년째 노지월동 이 자리 나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외바톱 이제 올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한 2년 3년 됐죠 벌써. 그러니까 완전히 크기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와요. 예, 첫해 사면 작잖아요. 근데 두 해째 세 해째 되면 엄청나게 커요. 이거 알고 심으셔야 돼요. 저처럼 모르고 이렇게 하단 중간에서 심어 놓으면 감당 못합니다. 무릇은 이렇게 잎이 있다가 죽어요. 잎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꽃대를 올립니다. 이게 무릇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죽더라도 아 죽었구나 잘못했구나 하고 패버리면 안 됩니다. 참나리입니다. 참나리 노지월동 잘합니다. 그리고 잘 크고 올기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꺼낸 잎을 덮어놨더니 굉장히 전부 다 속도가 빨라요. 제가 여기가 엉다리거든요. 벌써 해줬잖아요. 엉다리인데 이렇게 생명력 강해. 뭘까요? 네, 포도나무입니다. 제가 진심에서 네, 진짜 진심에서 그냥 포도나무가 올라오길래 캐서 진짜 애기했어요. 애기애기했어요. 이만큼 지금 횟수로는 3년째죠. 3년째 이만큼 컸어요. 하우스 월등했어요. 거의 노지에 가까웠죠. 그래서 다육이하고 이렇게 손육국이 같이 얘가 겨울을 이겨냈어요. 네, 하우스 안에서 노지는 아니고 월등을 했습니다. 어성초예요. 이게 딸기 따라 제가 얻어왔는데 딸기를 딸기나무 딸기 모종을 얻어왔는데 딸기도 노지 월등하죠. 어성초도 진짜 생명력 킹왕짱이에요. 진짜 잘 자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더덕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 가스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많이 번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얘도 한번 들을 때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래요. 올계산 후케라입니다.
예, 휴키라가 노지 월동 가능하답니다. 네, 하단에 이렇게 그냥 화분을 얹어놨는데 나중에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 요건 쑥입니다. 쑥도 제가 하단에 심었죠. 그래서 열심히 캐내기 바빠요. 그리고 요게 보시면 배풍등이에요. 배풍등. 이게 뭐냐면 국산 배풍등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배풍등을 하나 귀하게 심었다가 열심히 뽑아내고 있어요. 배풍등이 있으면 더덕이 못 살아요. 얘 생명력 킹 왕짱 중에 짱입니다. 너무너무 강해요. 배풍등이. 이거는 어디 거냐? 국산 배풍등입니다. 노지 월동 합니다. 배풍등. 이거 생명력 킹 왕짱. 들어왔어? 엄마 들어왔어? 엄마 이제 또 영상 멋지게 하지? 응? 영상 멋지게. 여기 보세요. 지금 인동체가 막 타고 가잖아요. 요거는 터져. 이렇게 골라가요. 엄마 찍지 마라 이거지? 들어가자 이거지? 요거는 국산 인동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세력이 셉니다. 뭐 감아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다 감아 올라갑니다. 제가 올해는 이렇게 얘들만 남겨놓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지를 다 쳐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요. 제가 무화과 먹으면 알러지가 일어납니다. 대나무 진짜로 있습니다. 심어달라 그랬다가 요걸 한 바가지 얻어먹었습니다. 누가 하단에다가 전래나무를 심냐? 네, 계속 키를 낮추고 있습니다. 못 번지게. 그리고 돌나물. 돌나물도 노지 월동 잘하고요. 그리고 몸에도 좋지요. 심어가지고요. 하단에, 초록색이 저절로 내려가도록 누렇게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면 아이리스거든요. 내버려 두면 뿌리가 굵어집니다. 이렇게 다 심어 놨어요.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꽃은 제대로 못 봤지만 내년을 기약합니다. 풀 보이죠? 풀 노지 월동 합니다. 예, 진짜 잘하네요. 덧풀. 터풀이 꽃이 진짜 의외로 생명력 길고 예뻐요. 그래서 꼭 터풀은 심어보세요. 노지 월동하니까. 네, 이쁘죠? 지금 여기에 뭐가 올라와요. 그 이름표를 다 적었는데, 뭐, 가을 지나고 나니, 겨울 지나고 나니, 이름표가 없네요. 분명히 얘가 뭐 심었는 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플 수국 당연히 노지 월동 했고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잊어버렸어요. 얘도 노지 월동 했습니다. 그리고 화단에 들어가지를 못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빼적빼적 올라오고 있어요. 이름을 적어놨는 거를 어디 갔는지 없어, 얘. 그래서 펴보고 그때 꽃 찍어서 검색해 봐야 돼요. 여기 올라와요. 빼적빼적. 올라오죠. 지금 하단에 많이 올라와요. 밟으면 밟는 만큼 좀 죽겠죠?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꽃. 네, 이것도 하우스 안에서 월동했습니다. 꽃망울이 이렇게 여기 보면 맺고 있습니다. 요거는 치자나무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노지 월동한다 그러는데 어려서 제가 이렇게 스티로폼에 담아서 오늘 신랑이 담았겠죠? 네, 치자나무가 하우스 안에서 월동했습니다. 유자 나무가 씨앗가 떨어졌는 거 하단에 있는 것보다 좀 크죠? 많이 커요. 왜냐하면 하우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월등하게 밖에서 깡깡하게 자랐는 거하고 다르게 큽니다. 엄청 커 올라왔죠. 그리고 미나리, 자, 한번 심으면 물만 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요거 지금 벌써 3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자씨 던져가지고 살았는 거. 오지 월동안 제가 유자씨를 작년에 하단에 던져놨다가 이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놔두면 노지 월동 안 돼요. 제가 은행잎을 싸고 그리고 비닐, 우리 집에 집집마다 비닐 있죠. 그 비닐을 두 번 싸줬어요. 투명 비닐을. 그렇게 해서 월등했습니다. 노지에서 영하 20도에 버텨준. 근데 유자, 이게 유자가 달리는 게 아니고요. 탱자처럼 그렇게 달린대요. 유자가 아니고 탱자 유자가 달린답니다. 금운동, 이게 씨예요, 씨. 까맣게 달렸죠. 이게 떨어져서 올라올 수도 있고, 뿌리를 뽑아가지고 안에 달리는 씨를 그 맹문동이라 그러거든요. 하얀 거. 그걸 떼가지고 약재로 사용하면 되고요. 말려서. 그리고 이 맹문동은 그늘이든 뭐 햇볕이든 무조건 잘 살아요. 그리고 얘는 그 다시 심어도 잘 살아납니다. 다시 심을 때는 잎을 좀 잘라주면 더 생명력이 강하겠죠. 지금 온밭에 하단에 다 맹문동이에요. 지금 열심히 번지고 있습니다. 맹문동. 이거는 맹문동하고 부추입니다. 부추는 왜 심었냐? 먹는다고 심는 게 아니고 부추도 노지 월동되고요. 부추는 꽃이 예쁩니다. 엄청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부추를 이렇게 하단에 많이 심어놨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이게 거의 토종에 가깝거든요. 일반 자 재배해가지고 계량해가 나온 국화가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순직게 해가지고 계속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노지 월동 했습니다.